지난주 월요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스가 통산 12번째 왕좌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이분, 기아 타이거스의 마운드를 굳건히 지킬 때마다 타이거스 팬들은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팀엔 양현종이 있다. 올시즌 우승의 주역이자 21세기 타이거스를 지킨 최고의 투수, 대투수 양현종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현종 선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우승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예. 예, 뭐 야구 선수가 아니라 이제 아빠로 돌아와가지고 예. 예, 아이들 이제 등하원 시키면서 잘 애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해태 타이거스 이후에 이 타이거스가 한참 암흑기를 지내다가 이제 기아 타이거스로 바꾸고 나서 세 번 우승했는데 네. 그때마다 양현종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2009년에는 거의 신인이었죠. 그 당 제가 다 봤는데 한국 시리즈요. 예. 네네. 근데 3년 차요. 아, 3년 차요. 예. 네네. 그리고 2017년 우승은 저에게는 아주 악몽과 같은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산베어스 골수 팬인데 당시에 양현종 선수 공은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었어요. 제가 두산 팬이지만 봐도. 예. 네. 예. 아마 대투수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양현종 선수. 예. 네, 그때부터 뭐 팬분들이 조금씩 이제 뭐 입에 이제 오래 내리라 해주셔가지고 예, 네, 또 17년 때 운 좋게 이제 우승을 함으로써 예, 좀 그런 별명이 또 계속 불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7년도 공은 참고로 말씀은 칠 수 없는 공이었고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 저 우승 결정질 때 포수가 바깥으로 네. 빠져 앉으니까 김민식 선수죠. 그러지 말고 가운데로 들어와라. 어차피 던져도 못 친다라는 이 플렉스. 예, 진짜로 못 쳤습니다. 그때 타자가 아마 양의지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네, 어쨌든 예, 맞죠. 예, 제가 네네.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장면이어서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이번에는 사실은 노장이시잖아요. 네, 네. 예, 아마 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저 구위를 선보일 수 있는 거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구위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유, 그래도 예. 예, 뭐 경험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편하게 마운드에 던지는 게 가장 예, 컸던 예.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 아마 제가 알기로 광주 동성고등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너무 많은 걸 전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시고 고향이시고 그런데 2009년하고 17년은 우승을 다른 지역에서 했잖아요. 네네. 아마 9년은 문학이고 17년은 잠실인데 이번에 네. 고향에서 이제 저 우승을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감회가 좀 네. 달리셨을 것 같아요. 9년이나 17년과 비교해서는. 뭐 우승이라는 자체는 항상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예전 선배님들, 타이거즈 선배님들께서도 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 그럼요. 예. 네, 그 느낌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 근데 홈에서 해보니까 확실히 뭐 정말 저희 집에서 하는 것처럼. 예.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 더 편하게 조금 그런 우승 세레머니나 이런 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원정 그 원정 팀에 대한 어떤 약간의 뭐 그런 배려보다는 그냥 홈 팀이니까 아주 더 즐겁게 세레머니 했을 것 같은데 9년이 네. 하고 17년 우승하고 올해 우승 중에서 어느 우승이 그래도 제일 감격적으로 다가오던가요? 아무래도 뭐 17년도에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17년이요? 예. 네, 17년도가 조금 예. 그 세계 우승 중에는 가장 아, 지금 좀 큰일을 하긴 했구나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우승의 때 시즌인 것 같아요. 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는 발언이군요. 아니 정말 17년도에 양현종 선수의 공은 메이저리그 어떤 좌투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뭐 그런 공이었어요. 제가 봐도 아, 칠 수 없는 네. 공이었어요. 아니 올해예요, 양현종 선수. 네. 사실은 기아 타이거스가 타선은 뭐 그냥 김도영 선수부터 뭐 나성범, 최용우, 소크라테스까지 막강한데 투수진이 초반엔 좋았는데 그냥 외국인 투수들 다 부상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로테이션 지킨 사람이 제일 나이 많은 양현종 선수 한 명뿐이었잖아요. 맞죠? 네네. 예.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제 몸이 뭐 야구를 잘하는 몸이 아니라 예.
아프지 않는 몸을 조금 타고났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구성? 예. 네, 물론 저도 뭐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거는 뭐 모든 선수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뭐 남들보다는 뭐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아. 몸 자체가 그렇게 뭐 딱딱한 편이 아니라서 예. 조금 예, 부상 없이 지금까지 야구를 올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네. 시리즈에서는 아 그런데 2차전은 5.1이닝 2실점. 이 승리 투수 이건 잘 던지셨는데 네. 이게 한국 시리즈 국내 투수 최고령 선발승 기록이랍니다. 아 이 저 네. 우승을 확정지는 5차전에서는 2.2이닝 3피 홈런 5실점이면은 사실 대투수에는 좀 못 미치는 성적인데 5차전. 5차전 강판 당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컨디션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예, 예 좀 저도 조금은 불안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예. 좀 우선 내려왔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예. 내려와서 좀 많이 미안했었죠. 예. 선수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5차전 끝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인데 뭐 좀 예. 그렇게 점수 많은 실점하고 내려와서 뭐 선수들에게 미안함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기아 타이즈가 대단한 게 그거를 뒤집고 5차전에 이겨가지고 그냥 우승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팬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김은정님께서 네. 양현종 선수 인성 정말 으뜸이에요. 저는 롯데 팬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고 이제 다른 팀 팬들도 양현종 선수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팬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는 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 기아 타이거즈가요 사실 올해 스프링 캠프 때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 우승 전력으로 평가는 됐는데 시즌 중반에 이제 감독이 좀 교체되는 일이 있어서 좀 어수선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당시 이범호 코치가 감독으로 선임됐어요 양현종 선수. 네. 이 원래 9년 동안 같은 팀에서 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올 시즌 내내 이범호 감독의 형님 리더십 이게 이제 주목을 받던데 선수들에게 이범호 감독은 어떤 감독입니까? 저는 뭐 선수 시절, 코치 시절, 감독 시절 또 다 해봤는데 예. 뭐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변함이 없으시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거, 장점인 것 같아요. 변함 없다. 네, 워낙 예. 형처럼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예. 또 항상 저희들이 이제 코참들의 이제 할 일을 딱딱 나눠서 주셨기 때문에 예, 에이, 저희가 또 고참들이 또 이제 잘 해서 네, 어린 선수도 잘 따라와가지고 뭐 팀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좋은 시즌을 하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타이거즈가 어수선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범호 감독의 그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죠. 최대한 편하게 저희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라고 주문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네. 편하게 했던 것. 그 양현종 선수가 보니까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아니, 앞으로 좀 욕심나는 기록 하나 더 있으세요? 이제는 뭐 특별히 욕심나는 기록보다는 예. 아무래도 제가 유니폼 벗은 그날까지는 예. 송준 선배님의 기록을 한번 깨보고 싶은. 안녕. 자, 청취자 여러분, 양현종 선수의 아이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니? 태온이요. 예? 태온이요. 양태온이요. 양태웅. 아, 저랑 또 한 글자. 온. 양태온. 온. 저랑 한 글자가 네. 겹치는군요. 양현종 선수. 자, 네네. 아들 야구 시킬 겁니까? 대투수의 아들은 또 대투수가 될 수 있으니까. 바람의 아들, 뭐 바람의 손자 요 라인으로. 소질 있으면 시키겠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래 저도 뭐 당연히 야구하면서 좋은 그런 시간이 많았지만 예. 너무 힘든 시간을 아이들이 또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에 저는 아직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투수의 아들의 대대투수의 등극을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왜냐면요 예전에 해태 시절에는 그냥 몇 년 연속 우승하고 왕조였는데 네. 기아 다음 타이거스 때는 한 번 우승하고 암흑기 또 한 번 우승하고 암흑기. 안녕 태원 안녕. 커피 쿠폰 줄게. 아저씨가 핫초코 먹어. 자 양현종 선수 이 네.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9년 17년 우승하고 그 다음에는 좀 암흑기였잖아요. 몇 년간 기아가 네. 내년에는
근데 저희는 뭐 항상 뭐 우승팀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예감이 들지만 글쎄요 저는 내년에도 이런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게 보다니 네, 뭐 저희가 뭐 항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항상 매 시즌마다 이제 전쟁하는 마음으로 또 시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현종 선수 내년이 FA 마지막 해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내년이 끝나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FA 선언하니 뭐 계약 연장하니 얘기가 나올 건데 기아 타이거스에 평생 뼈를 묻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도 혹시 마음 한 구석에 있습니까? 메이저리그도 갔다 오셨는데. 아니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어 기아 타이거스에 영원히 뼈를 묻는다? 네 구단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양현종 선수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도 계속 선수로 활동하실 거죠? 네 저는 항상 뭐 공 던지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어 송진우 선수의 최다승하고 최다 이닝 기록 이것도 욕심 나시는 거죠? 네 무조건 제가 유니폼 벗는 그날까지는 한 번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박재성님께서 양현종 선수 전 삼성 팬인데요. 너무 존경하고요. 기아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기아 타이거스 양현종 선수와 그의 아들인 양다운 씨 더블 출연입니다. 아 양태원 군. 예. 네. 양현종 선수와 양태원 군.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